자, 이거 마지막 신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또 이 두세 명 있을 때는 되는데 여러 명 있을 때 하다 보니까 이게 손이 떨려가지고 마지막에 이 부스터는 안쪽으로 보셨다시피 안쪽으로 이게 최적화 지금 라인을 찾았습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오늘은 비록 좀 망가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하죠 이거? 경기만 들어 폴리오만 되면 이 갑자기 떨리니? 일단은 이번 경기에서 가장 약했던 부분 네. 그 U자 코스 고가의 뒷좌에서의 U자 코스랑 90도 코스 이 두 부분을 좀 더 지난번 좀 자습을 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 이번에 박판에 6자 거기서 한번 하고 이 꺾는 90도만 되면은 제가 이번 최소 3위 이상 하는 건데 30다 해야죠. 지금 선생님 모시고 드립도 배우고 있는데 잠깐도 못 가고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열심히 여러분 노력해서 반드시 거기 최적화된 라인에서 부드럽게 물 흐르듯 지나가는 그런 조현준 같은 서우석 같은 예? 그런 플레이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일 났어요. 이번에. 왜요? 이번에 지금 어디서부터인가 도전장이 지금 도전장? 네.
요즘 넥슨 홈페이지에 테슬라에서 완전 정보 동영상을 잘 보고 있는데요. 공중형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 한번 저와 함께 붙어보실까요? 띠동갑도 안 되는 어린 친구가 저에게 도전장을 하다니! 꼭 한 번 이기고 싶었습니다.